범띠하고 개띠시네? 네네. 아이고, 너는 너, 나는 나네? 네, 아니, 다 그러죠, 뭐. 엄마. 아니, 안 그, 저기, 힘들어서 어떻게 살으셨대? 아, 그래요? 네. 너는 너는 각자 생활이잖아, 엄마. 응? 따로 굽밥인데. 그러니까 네, 엄마가 네. 많이 힘들었지. 아, 그래요? 네. 지금 힘들었다고 딱 나오는데? 아이고, 세월을. 잘 살고 있어요, 그냥. 그냥 엄마는 여기 신랑 믿고 살지 않았어. 자식 믿고 살았지. 네, 네. 자식들 때문에 살았거든? 네. 아이고, 그래도 가슴을 치고 그냥. 근데 엄마 가만히 놀 팔자는 아니고. 네네. 그냥 엄마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고. 그렇죠. 네, 엄마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돼. 신랑이 돈 네네. 벌어주는 것 같고 성이 안 차고. 네네. 그냥, 지금도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너 벌어서 너 먹고 살고 나는 나 벌어서 살란다. 나는 자식 벌어서, 자식들하고 나 벌어서 살 테니까 네 맘대로 하라. 그 식 같아. 여태까지 마음 편하게 그냥 포기하고 사시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야지만 몸이 안 아파, 엄마가. 일일이 네. 일일이 다 신경 쓰고 살면 힘들어 엄마가. 그러니까요. 머리가 뽀개질라고 그래. 네. 이 대주를 생각을 하면 머리가 뽀개질라고 그래. 원래 엄마가 남자 복이 없어요. 아, 그래요? 원래 그리고 엄마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첩을 두고 살으라는 사주팔자야. 아, 그래요? 남친을, 저기 봐, 남자로 태어났으면 여친을 두고 살아야니까 엄마도 남친을 두고 살아야 돼. 그래. 사람도 힘든데. 예, 그래야지만 스트레스를 풀고 살아야 하거든. 근데, 에이. 있는 것도 힘들어서 엄마는 고지식하거든, 엄마가. 예, 예. 엄마가 고지식하고, 콩 나온데 콩 나고, 팥난데 팥 나고, 이러거든. 그러니까요. 그냥, 자식 보고 살았어. 지금 컨설업을 하는데 네. 애기 아빠는 이제 그 이제 현장에서 일하고 저는 이제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난 제가 궁금한 건 제가 컨설업 하는데 이제 법인을 작년에 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입찰이 작년에 좀 됐는데 네. 올해는 하나도 안 돼가지고 언제나 될까 하고 지금 궁금해가지고. 내년이요? 네? 내년. 올해는 안 되나요? 올해는 엄마가 별로 재미를 네 9수라 별로 없고요 내년이 네네. 돼야지만 돼요 동지 지나야지만 아 동지가 그러면 12월 22일 지나서 네네 내년은 엄마가 대운이 들어와서 내년은 좋다 이렇게 나와요 아빠도 그렇고 작년에는 저희가 조금 잘 되긴 했는데 올해는 하나도 안 돼가지고 네 올해는 엄마가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운이 안 좋죠 아 그래요 네 운이 안 좋았죠 내년을 바라보셔야 돼. 그래요. 아니 근데 또 유튜브 보면은 11월, 12월 달은 내년 운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잘 모르는데 이제. 내년에는 동지 지나고 나면 해가 바뀌는 거거든요. 바뀌어서 동지 팥죽을 먹고 애군 보내고 새우는 받아들인 달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년에 12월 이제 12월 22일 날 되면 동지 이제 해 바뀌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때 되면 엄마가 이제 대운이 들어와요. 아, 그래요? 네, 대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되면 괜찮아요. 아, 그래요? 엄마가 4월 15일생이잖아, 그죠? 그때부터 네, 윤달생이에요. 예, 윤달생이기 때문에 그때 되면 이제 슬슬슬슬 이제 슬슬 확 대운이 확 들어오는 게 아니고 슬슬 들어오고 들어온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슬슬 들어옵니다. 네. 슬슬 들어와서 이제 엄마 생일 지나면 이제 그때는 확 좋아지고 내년에는 엄마가 문서도 잡고 내년은 좋은 일 많으시네. 그래요. 네 일이 슬슬 일이 풀려요. 그냥 올해는 그냥 유지만 하고 있어도 다행이네요. 예. 아 그러면요 유지만 지금 이렇게 해. 건강운이 누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경기도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유지만 하고 나가시는 것도 잘 버텨 나가시는 거예요. 네. 네. 내년에는 대운이 들어와서 괜찮아요, 그래도. 내년을 좀 바라보셔. 아, 그래요? 네.
올해 마지막, 지금, 요번 달에, 다음 달 초에, 이제, 엄마 몸이나 잘 챙기세요. 아, 제몸잘 챙기라고요? 네. 다리나 허리 쪽에는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긴 안 좋아요. 그쪽으로 좀 시큰시큰하고 좀안 좋다고 그러셔. 그쪽에 좀잘 저기를, 아, 또 다칠 일이 있으니까 좀 그때 조심하라고 그러시네요. 네. 저희 아이들을 보면 대주세요. 아이들이요. 네. 2001년 6월 3, 5월 10일생 자시. 2001년이요? 네, 예. 22살. 22살 뱀띠. 예. 5월 10일. 5월 무렵으로 11일? 10일. 12, 그러니까 11일이요. 10? 예. 아들인가 11년. 딸인가요? 아들? 딸. 딸? 예. 지금 대학생 아니에요? 휴학 중이에요. 아, 휴학 중이에요? 네네. 지금 과를 바꿔서 다른 걸 해보려고 하는데, 그걸 해도 되겠나 해서. 뱀띠라 하셔도 될것 같은데, 내년에는 이동 있어요? 아, 이동수가 예, 있다고요? 이 과가 무슨 과인데? 전에는 행정학과였는데, 네. 이제 그냥 아빠 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토목공학 쪽으로 한번 바꿔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바꾸셔도 돼. 어차피 내년에 이동수가 있어요. 아, 아니면 국무원은 시험을 본다는데 그것도 괜찮을까요? 합격을 네. 할까요? 올해 떨어졌는데. 올해 내년 별로 공무원 쪽으로는 수상이 없는데. 어디 보면 또 관운이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아이가. 올해 떨어졌으면 내년에도 떨어져요. 아, 그래요? 네. 아직은 그럼 공부를 더 해야 된가? 예, 공부를 좀더 하셔야 되겠는데.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집 아들 하나만 봐주실래요? 네, 빗살인데요. 2004년 10월 5일. 2004년이요. 네네. 고3. 스무 살이네요, 잔나비띠. 19살. 지금 2004년이라며요. 그니까 예, 네, 내년 고3 되면, 예, 19살 19살, 잔나비띠. 10월 5일 음력으로. 10월 5일이요? 예예 아이고. 오후 3시에 났어요. 삼재인데? 악삼재라 올하고 내년에 잘 저거 하셔야 되는데, 이 친구를 조심하셔야 돼요. 친구 때문에 자꾸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네요? 친구 때문에 강남 간가요? 예, 이 친구는 좀 친구를 조심해라 이렇게 나오네, 올해. 올해하고 내년 3년 동안을 친구 때문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자꾸 겪게 돼요, 삼재 때문에. 아, 그래요. 예, 친구를 조심하라고 자꾸 나와. 친구를 예, 조심하라고. 이 친구가 친구 때문에 다칠 일도 있고, 친구 때문에 구설수 타고, 관제 갖고 이거 막 이러네요? 관제수는 이미 있었어요? 중학교 때 친구 때. 그러니까 친구를 조심하라고 그래요. 이게 기가 얇아가지고 친구가 이거 하자마 하고 저거 하자마 하고 그러죠. 너무 착해요. 이 친구의 지 너무 의리 좋아하고, 너무 저기라네? 그러니까 부족해서 그러죠 뭐. 친구, 엄마가 좀 단속을 하셔. 좀 다독거리세요. 제가 해도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 커가지고 엄마 말도 안이 들어요. 얘기는, 잔내비 10월 5일생이잖아요. 이 얘기는 예. 엄마가 단속을 못하면, 이 얘기는 칠성이 올려놓고 많이 빌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얘기 마음을 잡아요. 그때 올려놨긴 했는데 애기들 그러면 자주 엄마가 가서 좀 많이 빌어주시라고 그러셔. 그래가지고 아뭐 절에 같은 데 가가지고요 네. 절도요 네. 그럼 절에 가 처음 가는 데마다 엄마가 이 얘기를 이름 써서 자주 빌어주세요. 아 제가 어디를 타 지역을 갈 경우에 거기가 네. 절이 있으면 항상 거기를 가라고요 절 네. 같은 데를 예. 그리고 올해 이 얘기가 이제 삼재예요. 네네, 삼재맥인가 뭔가 그런 예, 것 올해 같은데. 삼재를 좀 풀어주시고, 내년에도 삼재를 좀 풀어주시고, 내년 후년에도 삼재를 같이 풀어주셔야 돼. 그게 나가는 삼재인가요? 내년에는 머무는 삼재예요. 머무르는 내 삼재야? 아, 후년에는 나가는 삼재. 그래요? 예. 필히 삼재를 좀 풀어주셔. 푼다고 풀었는데, 어디서? 어디서 풀으셨어?
아니, 저 다니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잘 풀으셔. 빌고 잘 풀으셔. 네. 그래야지만 이 얘기가 다치지 않고 이렇게 힘들지 않아요. 이 얘기가 잘못되면 힘들어요. 얘 최근에도 친구들 다 넘어져가지고 다리를 꽃발 들고 다니는데. 그니까 이 얘기는 막 엄마가 힘든 저기야, 어려운 자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빌어줘야 돼. 공을 많이 들이라는 자식이거든. 공을 많이 들이라고요? 네. 그래야지만 이 얘기가 엉뚱한 데안 가고 이제 반듯하게 가지. 이 얘기 잘만 잘 잡아놓으면 그래도 네. 이 얘기 괜찮아요. 잘만 이렇게 빌어서 공을 들여놓으시면 이 얘기 그래도 쉽게 얘기하면 10월생이잖아. 그때 금전복은 돈복은 있어. 명예 인복은 있고. 나중에 이 얘기 원래 한 자리 해먹는 건이 얘기가 해먹어야 돼. 아, 그래요. 예. 이 얘기 관우는 이 얘기가 있어요. 딸내미가 있는 게 아니고. 거꾸로 알고 계시네? 아니, 모르겠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런 거. 전잘 그러니까 몰라요. 많이 빌어주시라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봤는데 제가 입금을 해드려야 되나요? 아니에요. 지금? 오늘은 공짜예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또 들어가세요. 그러면 궁금하면 또 문자 드릴게요. 네,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네.